오늘은 내일 모레가 자켓이라 염색하러 왔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 어떤 머리로 재탄생해서 오는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주겠어. 어제 녹음을 새벽 4시에 끝나, 아니 새벽 2시에 끝나서 자니까 4시더라고요. 오늘 변신하는 날이니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거진 3시간 반. 굉장히 노곤노곤하다. 노곤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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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 피팅 하러 가볼게요. 뿅. 검정 블레즈 입으려면 좀 길게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스콜피온 킹 뭔 줄 알아요? 그 더락. 제 몸 더락 같죠? 그냥 데이보이 같잖아. 이런 것도 그냥 있으면 좋지. 타투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서 상태를 무조건. 이틀 남았는데 이런 것도. 이거 팔찌 빼줘봐. 그려달라고 해야 되나? 끈 좀 그려주세요. 그냥 나는 이런 것도 그냥 뭐야 그냥 태용이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대충 예상은 했거든요. 나도 내 자켓이니까 새롭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상상 이상이야. 웬만한 게 이제 나도 새롭지 않을 시점인데 새로운 거 투성이야. 이런 것도 살짝 디벨로만 해주면은 나는 무대 때도 쓸 수 있긴 해. 오히려 이런 게 무대에서는 되게 잘 보이니까. 피규어 같네. 귀여워. 느낌은 그 고스트 뭐지? 고스트버스터즈에 나온 마시멜로 귀신 같은. 귀여운데? 어. 예. 이렇게만 찍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태용입니다. 저의 첫 미니 앨범 솔로 자켓 촬영 현장을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컨셉이 굉장히 또 정말 다채롭고 재미난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비하인드 영상도 많이 많이 챙겨봐 주세요 여러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머리에 쉐입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컨셉은 스태츄 피규어, 뭔가 그런 캐릭터성 같은 촬영. 그래서 머리도 메이크업도 뭔가 샤랄라한 느낌으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컨디션은 사실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설레는 것도 있고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잤는데 또 와서 잠 잘 깨고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러브 디어리 같은 느낌이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전혀 그 느낌이 안 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의상이랑 그리고 약간 좋아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손으로 한번 만져도 보고. 이제 반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신선하네요. 밥 먹으려고요. 멜모벨 냉모멜. 이제 두 차게 남았는데 하나는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일 거고요. 하나는 또 굉장히 알록달록한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제 상탈 없어서 마음껏 먹어서 먹어주세요. 마음껏 먹었으면 안 돼. 마음껏 먹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준비를 마저 하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다음 컨셉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착장을 입을 건데 장미와 가시 그걸 컨셉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살짝 빨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은 가시 같게, 머리는 장미 같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이제 저희의 세 번째 컨셉의 룩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장미의 아름다운 면보다는 장미의 또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모두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의 의상 같은 거나 머리나 좀 굉장히 날카롭고 센 그런 무드로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장미라는 테마를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게 사실 커가지고 저도 장미가 더 좋아졌거든요. 평소에는 장미처럼 밝은 컬러의 꽃보다는 계란꽃 같은 거 좋아하고 민들레꽃 이런 거 좋아했는데 데뷔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장미꽃 같은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힘들다. 혼자 사는 게 힘들다. 뮤직비디오도 걱정되고 택비디오도 걱정되고 빈방도 걱정되고 혼자서 하는 게 어렵구나. 네, 장미꽃잎을 뽑아보기도 하고 좀 사기적으로 좀 해볼게요. 이제 저는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촬영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뭘 그릴지 생각은 해봤는데 기대가 되네요. 제가 뭘 그릴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저 마지막 씬은 제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캠퍼스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그린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늘 그리던 방식대로 저의 가족을 그렸어요. 사실 이 앨범은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앨범이지만 그 시기 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제가 사회에 나가서 기댈 곳이 없을 때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된다라는 걸 배웠거든요. 가족은 언제나 어느 때나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들을 사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저는 저의 가족을 저의 어렸을 때 방식으로 그렸고요. 그 위에 것들은 그냥 락키한 거 좋아하고 힙한 거 좋아하고 사실 제가 이번 촬영을 통해서 저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하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에는 하트를 그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팬분들이 항상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톨로라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심지어 이거를 뒤집으면은 제 생일이 된대요. 정말 이건 앨범에 꼭 넣고 싶은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문구를 쓰게 되었고요. 이거 아이디어를 내주신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다란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 저희 앨범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제가 하는 음악이 저에게 위로가 됐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의 위안, 위로, 격려, 기쁨이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